택배에서 안 받는 건 다 배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일종의 특송이죠. 서울 출장 한번 갔다 오자. 평택항 9시. 살려주세요! 야! 뭐야! 이리 와! 배송 사고 났어. 이 상황에서는 반품도 안 될 거고. 이거 마지막으로 물어볼게. 어? 보안키 어딨어? 300만 원이야. 이거 300억이야. 아니, 국정원에서 이런 경찰 일까지 나서시고. 장은아 어떻게 찾을지 지금 좀 깜깜하시잖아. 그죠? 에이! 주변 도로 아이씨 고속도로 싹 다 뒤져. 당장 잡아 알았냐? 기지국에 몰려있는 폰 번호 전부 내려받아. 난 장은아 마지막 위치로 가볼 테니까.